XSFM입니다. PODERA 피부, 자연에서 해답을 찾다. Always 19, Answer 19. 전국 롭스 매장과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이 사연을 보내주신 게 되게 신기했는데 저는 엄마 아빠들만 보낼 줄 알았는데 이런 분도 계시다는 걸 알게 됐기도 하고. 그러게요. 그런데 가장 신기한 건 다음 사연입니다. 이제요, 요파시 사상 마지막, 이제 다시는 소개 안 할 땡협통장 사연입니다. 요파씨의 이 사연들이 나간 다음에요, 시간 순서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나간 다음에 상당수의 언론이 이걸 취재했죠. 우선 관련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JTBC 뉴스룸이 현장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별적으로 줬던 아동수당이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그러자 일부 은행들이 이를 겨냥한 고금리 적금 상품을 내놨습니다. 아동수당을 받는 대상이면 이자가 5%가 넘는 적금에 들 수 있게 한 건데 새벽부터 줄을 설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일산의 한 은행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인데요. 청취자들이 줄 서 있고요. 가만 보시면은요, 청취자 여러분, 오른쪽 끝에요. 그 조던 11 콩코드를 신고 있는 청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저 신발을 사기 위해서도 동일한 줄을 선 적이 있죠. 그래서 확실히 폼새가 다르죠. 저 의자는 낚시하는 데 쓰는 의자가 아닙니다. 저 캠핑의 하해빈, 자세가 되어 있다. 하혜빈 네. 기자님 이름 위에 있는. 아, 네. 예. 6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아동용 적금에 가입하기 디테일하게 위해서 보시면 저분만 목 위까지 올라와 있는 게 보입니다.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핫팩도 가져왔습니다. 새벽 2시부터 기다리며 밤을 꼬박 새우기도 합니다. 3개월간 신설된 계좌 수만 16만 개가 넘습니다. 사람들이 몰리자 은행에선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계좌 수를 지점당 10개로 제한했습니다.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은 지금부터 자세히 봐주십시오. 시민들은 은행에 들렸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6시쯤 천천히 나오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러네요. 다음에 나올 때. 네, 잠깐 멈췄습니다. 아, 여러분 지금 자막 보이십니까? 경기 고양시 대화동의 변아람 씨가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뉴스룸이 우리 거 뺏긴 게 맞다니까. 요파씨 최초로 얼굴을 보면서 사연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준 군이 소개하시죠. 안녕하세요. JTBC 인터뷰 당한 일산 시민입니다. 계속 틀어놓고 할게요. 네. 저도 뉴스에 제 인터뷰가 나왔는지 몰랐는데 와이프 친구가 뉴스를 캡처해줘서 다시 보기로 찾아봤습니다. 제가 봐도 제 모습은 정말 어리버리하게 보이더군요. 네, 여기 있는 관객들과 저희들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 다시 네. 봅시다. 네, 다시 보죠. 이거 계속 루핑이 가능한가요? 은행에 들렸다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뭐, 이 느낌 아니 아까 이 느낌, 아니 이거 약간 뒤로 잠깐만 뒤로 돌려서 다시 뒤로 네 알았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새벽부터 줄을 서지 않은 시민들 지금 보시죠. 이렇게 할 때 좀만 은행에 들렸다 발걸음 여기요. 네 이렇게 주 아 지금 아. 이제 이럴 때 굳이 물어보는 분은 있잖아요. 이거 그거 맞죠? 이렇게 알면서 왔으면서 이 시간에 저기서 조단을 팔겠어. 맞죠. 네. 아, 이거 변하람 씨한테 좀 너무한 것 같아. 좀만 뒤로 넘길게요. 이걸로 할게요. 네. 그러자. 예. 네. 제가 봐도 제 모습은 정말 어리버리하게 보이더군요. 제 아들은 뉴스에 나온 아빠를 보고 와 아빠다 하다가 조용히 귓속말로 아빠 JTBC 뉴스에 아빠 나왔으니까 아빠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아람 씨 아드님이 보기에 변아람 씨는 이미 최순실, 그렇죠. 우병우, 네. 양승태, 조현아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죠.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네. 아빠가 그렇게 막 쥐락펴락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이죠? 나라 경제를 막 이렇게 엎었다 이렇게 하고 막. 참고로 제 아들은 만 5세로, 만 5세면 이제 2019년이니까 7살일 수도 있고, 한국 나이로. 네. 네.
유치원 다녀오면 저녁을 먹으며 EBS 보니 하니를 보고 씻고 놀다가 제가 귀가하면 저와 함께 JTBC 뉴스를 같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는 유치원 아이 눈높이에서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친구가 받은 용돈을 뺏어가서 잡혀가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랑 싸우고 화해를 안 해서 TV에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 아들은 뉴스에 나오면 다 잡혀가고 혼나는 줄 알고 있나 봅니다. 좀 특이한 경우예요. 보통 이제 애들 보기 무서워서 뉴스 켜기 겁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예 어떤 직접적인 그 교육 차원에서 그렇죠. 하나하나를 다 설명하는 네. 변아람 씨입니다. 저분이요. 네. 제가 처음 땡앱을 알게 된 것 또한 요파시 235회 이자가 5.5%라도 속옷은 입고 운동을 편해서 듣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요파시를 듣고 한동안 파이어볼 생각과 함께 제가 사는 지역의 주변 땡협을 검색하였습니다. 나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지난 사연의 그분의 6시보다 조금 빠른 5시 30분에 땡협에 도착했습니다. 그날은 그때 기준으로 한파주의보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한파주의보까지 발령했으니 선착순 대기자들이 적어서 한 번에 되겠구나 생각했었습니다. 허나 일산 시민의 자녀 사랑의 힘은 강추위를 능가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조던을 이미 사본 분도 계시고. 근데 저는 좀 생각했던 거랑 다른 화면이어서 좀 놀랐어요. 이렇게 뭔가 네. 오밀조밀하게 딱 줄을 서 있진 않네요. 약간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온 듯 안 온 듯 약간 띄엄띄엄 앉아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 한 지점당 손님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10개의 계좌 이상 하루에 발행 안 해줬다고. 그렇죠. 네. 따라서 9명째 들어오면 그 네. 9명은 서로가 몇 번인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렬로 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쓱 봤을 때 아, 이 뭉뚱그려져서 여기가 10명이 넘는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가는 형식인가 봐요. 그렇죠. 뭔가 약간 오라를 뿜으면서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우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로 그거 대기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이런 상황이 믿기지 않아 대기자를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 상황이군요. 이게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은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어보고 아 이게 이렇게 아 이게 세어보는군요. 발걸음을 돌리기도 아, 네 그러네요. 네. 아, 입으로 뭐라고 말했지? 열 번째?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확인됐습니다. 네. 네. 그 모습이 방송에 나가게 된 것이고요. 네. 한번 실패하고 나서 포기할까 생각하고 있다가 백종원의 골목식당 돈가스집 현재 상황이라는 짤을 보게 되었습니다. 유명하죠. 네. 내용은 새벽 4시부터 돈가스 먹으려고 줄 섰다가 선착순 마감되었다는 그렇죠. 것이었습니다. 아, 돈가스 먹으려고 새벽 4시에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포기하려 하다니 내 자식을 위하는 건데 포기하려 하다니 제 자신이 너무 나태해 보였습니다. 이 생각을 했을 때 저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집에서 3시에 나와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추위에 존버하며 밀린 숙제하듯 이어폰으로 요파씨를 청취하고 있었는데 유 형님이 JTBC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때 변아람 씨가 아니라 어떤 다른 분이 캡처를 해서 네. 트위터에 올려주셨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왔다라고 네. 한 거였죠. 들으면서 이거 난데 나 또 줄 서 있는데 왠지 난데 할 때 되게 환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약간 트루먼 쇼 같기도 해요. 뭔가 세상의 미디어들이 다 변아람 씨를 쫓아다니고 있죠. 그렇죠? 요파 씨에서 하면은 JTBC에 나오고 JTBC에 나오면 요파 씨에서 소개하고 말하는 대로 지금 네. 변아람 씨 사실은 온 세상에 당신을 찍고 있었습니다. 트루먼 쇼와 같은 거죠. 이번엔 사연을 꼭 올려야겠다 마음을 먹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8시에 저는 세 번째 번호표를 받고 땡협 통장을 개설하였습니다. 아, 아빠네요. 언제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문장, 안형님도 화이팅! 사실
변아람 씨한테 우리가 잘못한 게 맞죠. 그렇죠. 지금 이게 몇 번을 이러고 제가 지금, 네. 이제 변아람 씨도 당하지 않고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말이 딱 시기적절하게. 화이팅. 화이팅. 안승준, 너도 화이팅. 콕 집어서 안형님도 그러니까 화이팅 하세요. 유형도 없어요. 네. 네. 안형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변아람 씨. 아, 네. 도대체 이걸로 몇 번을 미디어에 노출되신 건지. 맞습니다. 네. 변아람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것이 요파 씨 사상 마지막 땡협통 장사였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